오케이. 능률 영어 중등 예비 1. 인칭 대명사 비동사 reading with grammar 문법과 함께 읽기 내신 대화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스티브라는 남자아이와 미나라는 여자아이가 서로 대화합니다.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오케이. 안녕 미나야 인사했고요. You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인다 이러고 있죠.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죠. 행복해 보이는데 What's up? 무슨 일 있냐? 안부 묻는 거네요. 안부 묻기. 그다음에 You look happy 같은 경우에는 뭐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 오케이, 그랬더니 미나가 대답하기를 I have a boyfriend now.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남자친구를 남친 생겼단 말이죠. Now 이제는 이제 지금 boyfriend I have a boyfriend now.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러고 스티브가 깜짝 놀라면서 Really? 정말이야? Congratulations. 축하해. 이런 뜻이죠. Is he nice? 그는 착하니? 자, he는 your boyfriend 대신 왔죠. Is your boyfriend nice? 너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했죠. 착하니? nice 하면 뭐 착한, 좋은 이런 어떤 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썼죠. Is he nice? 그 착해? Yes, he is nice. 그래, 그는 착해. And 그는 he plays soccer very well. 그는 축구를 하는데 very well 매우 잘 축구를 play soccer 자 h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죠 그는 축구를 한다 very well 매우 잘한다 여기죠 그 다음에 he is right over there he is는 he is의 줄임말이고 right over there의 뜻이 바로 저기에 뜻이야. Right이, right 조심해야 되는데요. Right은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올바른, 맞는, 올바른, 맞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란 뜻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오른쪽하고 올바른 하고요. 히읗은 없어야 되네. 올바른 하고 맞는 하고 비슷한 뜻이지만 바로 이세 가지 뜻이 서로 관계가 없죠. 여기서는 바로란 뜻이에요. 바로 저기에, right over there. Right over there의 뜻이 바로 저기에니까, where,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he is는 그는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는 있다. He는 my boyfriend 대신 왔죠. My boyfriend is. 내 남자친구가 있어. 어디 있는데? Right over there. 바로 저기 있어. 그랬더니, 스티브가 There are many boys on the playground. 자, there are 나왔죠. There are 뒤에 many boys니까 여러 명이죠. they고요. they랑 어울리는 표현 비동사 are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남자 아이들이 있다. there 뒤에 비동사가 오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많이 했죠. is가 오면 하나가 있는 거고요. are가 오면 여럿이죠. 여기 여럿이 있네요. There are many boys. 많은 남자아이들이 있어. O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here are many boys. 많은 남자아이들이 있어. On the playground. 운동장에는 많은 남자아이들이 있으니까 누가 이제 남자친구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Is your boyfriend tall? Your boyfriend. 안만 길어봤자 he죠. he. he니까 여기 is가 와있죠. tall은 키 큰이라는 어떤 시니까 비동사로 문장 만들었고요. Is he tall? Is your boyfriend tall? 너의 남자친구는 키가 크니? 그랬더니 자, No, he isn't 하면 되겠죠. No, he isn't. No, he isn't tall. 그래서 미나의 남자친구는 키가 크지 않대요. He's short. Short는 키 작은이라는 어떤 시고요. tall의 반대말이죠. 그는 키가 작아. But, 그러나, he's really handsome. 그는 정말로 잘생겼어. handsome 하면 또 잘생긴 이라는 어떤 시고요. 비동사랑 같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잘생겼다인데 really를 넣어서 진짜로, 정말로 이런 말 하고 있죠. 진짜로 잘생겼어.
네, 키는 작지만 진짜 잘생겼다네요. 콩깍지가 씌인 거라 그러죠, 이런 거 보고. 오케이, 스티브가 계속 물어봅니다. 생김새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누가, 저 남자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누구인지. 일단 키 큰 애들은 다 제외, 키 작은 애들. 스티브가 글쎄. Is his hair curly? His hair, 그의 머리카락, 소유격이죠. 뜻은 그의란 뜻이고, 그의 머리카락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여기 is가 와서 is it curly? curly 하면 곱슬곱슬한 선생님 머리 같은 거죠. 이라는 어떤 시네요. 그래서 is his hair curly? 그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니? 아이고, 여기 슬자가 빠졌네. 오케이, 그래서 is it curly? 그거 곱슬곱슬하니? 그의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day가 아니에요. is it curly? Yes, it is curly. It은 his hair 대신 왔죠. 그의 머리카락. Yes, his hair is curly. 그래, 그의 머리카락 곱슬곱슬하고 and 그리고 아이고야 그리고 he is in a soccer uniform. 그는 있다 했네요. In a soccer uniform은 축구 유니폼 속에 라는 뜻으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그는 있다, 어디 속에 있다? 축구 유니폼 속에 들어가 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는 있다, he is 어디에? In a soccer uniform 속에, 축구 유니폼 속에 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 라는 뜻인 거죠. 그가 있다, 어디에 있는데? In a soccer uniform, 축구 유니폼 속에 들어가 있다. 축구 유니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그는 입고 있는 중이야. He is wearing.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봐야 되겠죠, 이번에. 왜냐하면 그가 입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니까 He is wearing a soccer uniform 하고 같은 뜻이죠. He is in a soccer uniform. He is wearing. 그는 입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in이 없어져야 되겠죠.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데 a soccer uniform을. He is wearing a soccer uniform. 그 다음에 또 같은 표현이 He is in a soccer uniform.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스티브가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 right? 그가 가지고 있다 이러고 있죠. 무엇을? 밴드를, 띠 같은 거죠, 띠. 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On his left arm,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그의 왼쪽 팔에. 그는 왼쪽 팔에 완장 같은 걸 차고 있구나. 주장인가 봐요, 그쵸? He has a band. 밴드를 두르고 있다. 어디에? On his left arm. Right? 이번에 right은 맞지? 옳지? 내 말이 맞지? 뭐 여기에는 어떤 뭐가 생략됐냐면 Am I가 생략된 거. Am I right? 내 말 맞지? 말이야. Am I right?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 Am I right? 내 말 맞지?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righ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아까 전에 right over there 할 땐 바로 저기에 라는 뜻으로 바로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right 이 말은 올바른, 두 번째로 갈려졌던 올바른, 맞는 이런 뜻이죠. Am I right? 내 말 맞지?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미나가 Yes, that's him. 그래, 저 사람이 my boyfriend야. 이번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겠죠. That's he 하면 안 돼. That's him. 그리고 my boyfriend 대신 왔죠. That's my boyfriend. His name is Mike. 그의, 이번엔 소유격이죠. 소유격 뒤에 명사가 오죠. 그의 이름은 마이크야. His name is Mike.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말 넣어야 되는데 The captain of our school soccer team 하면 우리들의 학교 축구팀의, 전치사 of의 뜻은 의죠. 우리 학교 축구팀의 captain 하면 주장, 뭐 선장. 여기서는 축구팀이니까 축구팀 선장은 아니고 주장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미나가 한 말이 이건 것 같아요. 그는 of our school soccer team의 우리들의, 여기 소유격 우리들의 있죠.
우리들의 학교 축구 사커팀의 캡틴이다, 주장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he is 또는 줄여서 he's가 와야 되겠죠. he's the captain. 그는 주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는 who is Mina's boyfriend? 누가 미나의 남자친구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키가 자, 미나의 남자친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 돼. There are many boys o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남자애들 많은데 Is your boyfriend tall? 키 크니? 그랬더니 No, he isn't tall. 아니야, 그는 키가 크지 않다. He is short. 그래서 그의 특징은 He is short였죠.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But he is really handsome. 잘생겼다고 해야 되는데 잘생겼다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써놓긴 합시다. He is really 넣을까요? really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어쨌든 he is really handsome. Mina's boyfriend의 특징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Mina's boyfriend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he is short, he is really handsome. 다음에 is his hair curly? 그의 머리카락 곱슬곱슬하니? 했더니 yes, it is curly.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his hair is curly. 머리는 곱슬곱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and he is in a soccer uniform. 그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 특징 he is 또는 he is wearing a soccer uniform. He is in a soccer uniform. Hey, 그 다음에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 right? 그는 왼쪽 팔에 밴드를 차고 있구나, 맞지? Yes, 맞다 했죠. Ye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이 생략됐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특징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a band를 어디에? on his left arm 왼팔에 띠를 차고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여기 쭉 나와있죠? 됐습니까? 그럼 키가 얘는 키가 너무 큰 것 같아. 1번은 얘는 톨이라서 달라. 그 다음에 2번은 밑에는 축구복이 맞는 것 같아. 위에는 축구 유니폼이 아니죠. 얘도 아닌 것 같고 3번도 위에는 축구 유니폼이 아니죠. 얘도 아니고 얘도 축구 유니폼 아닌 것 같아. 얘 심판 같은데 얘는 오케이. 얘죠? 그쵸. 머리카락 컬리하고 그쵸? 머리카락 컬리하고 키는 그렇게 안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 그쵸? 밴드죠 이게 밴드. 그 다음에 이게 왼팔 맞죠? 레프트 암 맞고요. on his left arm.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 그래서 얘가 Mina's boyfriend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다 풀어봤어요. 우리 문제 풀면서. 그쵸?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No, he isn't 였고요. 그러면 첫 번째 isn't 있는 것들 뭐 여기 isn't 있고 여기 isn't 있고 isn't 있고 그러면 2, 3, 4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He is the captain. 그는 주장이다 라는 He is 여기 있네요. 그쵸? 여자 아닌데 여러 명 아닌데 우리 아닌데 답은 2번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통문장으로 또 익히시고요. 다음 과정 통문장에서.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문장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나오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분들 이제 중등부가 되면 대화 파트라는 게 있어요. 대화 파트. 뭐 보통 뭐 중등부 미리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어휘라고 해서 단어를 익혀요. 그 다음엔 대화 파트에서 여기 나오는 거 요런 거 지금부터 수업하고 요런 거 배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 파트라고 해서 어법을 배워요. 뭐 he 뒤에 왜 are가 안 오면 안 되는지 he is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my 뭐 문법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my friend and I는 암만 길어봤자 we가 된다. 우리가 내 친구와 나 우리 암만 길어봤자 we가 된다. 이런 것들이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문
본문은 읽기 파트죠. 읽기라고 하고 독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등부의 한과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중에 대화 파트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1과에 들어가면 분명히 안부 묻고 답하기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비미 How are you? 이런 거 배웠죠. How are you? 너 어떻게 지내니? 이런 게 바로 안부 묻고 답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A하고 B가 서로 대화합니다. 그렇죠? 얘가 아무래도 A인 것 같아. 얘가 B인 것 같아요. 뭘 보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A가 How is it going, Lina? 그러고 있죠? How is it going? 어떻게 지내고 있니, 리나야? 그러니까 얘가 여자애니까 얘가 리나인 것 같아. 그러면 리나한테 말하는 사람이죠, A는. 그래서 얘가 How is it going, Lina? 라고 했어. 그랬더니 리나가 얘한테 답하죠. I'm okay. 아, 나 좋아. Thanks. 뭐,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이 뜻이고요. How's everything? How's everything? 이거 하고 How's it going? 하고 똑같은 안부 묻는 표현이에요. 안부 묻는 표현. 모든 것들, everything은 모든 것 이런 뜻인데 모든 것들 어떻니? 이런 뜻이에요. 얘가 얘한테 How's everything? 이라고 또 안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I'm pretty good. 나 꽤 좋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pretty가 여러분들 예쁜 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제일 먼저 배운 뜻. 근데 얘가 예쁜 이란 뜻 말고 꽤 상당히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예쁜 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고요. 꽤 상당히 이란 뜻일 때는 어찌 시예요. 그럼 선생님 얘가 예쁜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good이 왔는데 good의 뜻은 좋은, 괜찮은 이라는 어떤 시죠? 그러면 여기에 pretty하고 good의 관계를 보면 어떤 어떤이겠어요? 어찌 어떤이겠어요? 그렇죠? pretty는 예쁜이라는 어떤 시가 될 수 없는 자리에 있어. good을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쁜 좋은이 아니고 꽤 좋은, 상당히 좋은, 나 꽤 잘 지내고 있어 이런 표현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pretty는 예쁜이 아니고요. 꽤 상당히란 어찌십니다. 어찌 good? pretty good. 꽤 좋아. 꽤 잘 지내고 있어. 여기에 이제 pretty의 뜻을 아주 라고 했는데 뭐 꽤 하고 같은 뜻이죠. 난 꽤 잘 지내고 있어. I'm pretty good.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도 저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요거 있죠. 요거 둘 다 뭐 하는 거다. 안부 묻는 거죠. 안부 묻기. 근데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뜻이긴 한데 얘는 남자애는 how's it going 이라고 물어봤어. 안부 물을 때 how is it go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이 going의 뜻이 일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 그러니까 어떻게죠. 어떻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니 이런 뜻이고요. 그게 우리말스럽게 하면 어떻게 지내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나가 똑같은 표현인데 how's it going 대신에 뭘 썼어요? how is 줄여서 how's 할 수도 있고요. how's everything 모든 일들이 어떻니 어떤지 묻는 거죠. how는 어떤도 되고 어찌도 돼요. How의 두 가지 뜻, 어떤. 두 번째 뜻, 어찌. 그래서 여기서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지. 그러니까 어떤지 물어보면 그게 안부 묻는 거죠. 그래서 안부 물어볼 때 그래서 How가 자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How가 있고 여기도 How가 있죠. 어떤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어볼 때 How's it going? 이나 How is everything? Everything에 대해서 모든 것, 모든 것이 어떻니? 그 다음에 뭐 이것도 everything이라고 여기도 everything 써도 상관없어요. How is everything going? everything 기니까 너무 귀찮아서 is로 바꿔 쓴 거예요. everything은 everything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뜻은 모든 것이지만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가 아니에요. 특이하죠. day가 아니고 뜻은 모든 것인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s입니다. Okay.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is everything?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I'm okay. 뭐 잘 지낼 때겠죠. I'm okay. Thanks. 물어봐줘서 고마워. 나 잘 지내는데 I'm okay인데 Thanks.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뭐 pretty good. 꽤 잘 지내 같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Okay. 그래서 이제 안부 묻는 다양한 표현들 나왔어요. How are you?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너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잘 일을 해나고 do는 하다인데요. ing 붙였으니까 하는 중인 하는 것 중에서 하는 중인 됐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네가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네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니인데 뭐 어떻게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보면 그것도 또 결국은 안부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써 있는데 얘 영어 그대로 영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are you doing 너는 하고 있니 어떤 식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how are you doing 이것도 안부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what's up 친한 사이에서는 구어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대화할 때 대화체라고 해요. 대화체는 좀 격의가 없는 친한 사이에 야, 씨, 마, 너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있죠? 친한 표현을 하는 거. 이 What's up 같은 경우에 친한 사이에 안부 묻기입니다. What's up은 아까 전에 만나본 적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오케이, 스티브가 미나한테 얘기했죠, 그렇죠? You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이는데 What's up? 이거 안부 묻는 거죠. 그러니까 What's up 대신 쓸 수 있는 게 How is it going? 또는 How are you? How is everyth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갔을 때 참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없는 표현을 구분할 줄 아는지 뭐 여기 밑줄 쳐놓고 A라고 이렇게 표현해놓고 뭐 밑줄 친 A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또는 밑줄 친 A와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아니면 What's up 이 자리에 아예 비워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또는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안부 묻는 다양한 표현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지낼 때죠. 잘 지낼 때 여기 잘 지낼 때 I'm alright 난 좋아 I'm fine 말 봤죠. 잘 지내고 Very well 매우 잘 지내고 있어 Great 어 훌륭해 아 좋아 전부 다 좋을 때고요. 그 다음에 so-so not bad 이건 그냥 그럴 때 그저 그럴 때 뭐 그냥 그래 not bad 나쁘진 않아 이고요. not so good 좋지 않아 이거는 잘 못 지낼 때 not so good 좋지 않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답으로서 가능하고요.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대화 파트 보통 두 개씩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안부 묻고 답하기 봤고요. 두 번째 파트 소개하고 답하기입니다. 소개하고 답하기. 그러니까 소개하고 답하기 할 때 뭐 세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 명이 이렇게 A, B, C 세 명 나왔고 얘들 둘이는 서로 아는 사이인데 뭐 얘도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인데 얘랑 B랑 C랑 처음 만났다. 뭐 요럴 때 뭐 얘가 양쪽한테 쳐다보고 얘기하겠죠. 뭐 서로 인사하겠죠. Hi B, Hi C. 뭐 C가 A한테 Hi A, B도 A한테 Hi A. 뭐 이런 다음에 뭐 얘가 이제 뭐 둘이 친구 사이다. 친구 사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둘이는 뭐 뭐랄까 뭐 얘가 딸이고 얘가 엄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얘 B라는 녀석이 이제 A네 집에 놀러와 뭐 처음 놀러 왔을 때 이제 A가 엄마 얘는 누구 This is B 얘는 B예요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은 둘이 A와 B가 서로 둘이 A와 B는 처음 만났어요. 처음. 그래서 이제 A가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Sonia 이러고 있네요. Let me introduce 하면 제 소개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뭐 단어의 뜻을 설명드리면 let은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고요.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고 me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Let me 하면 내가 뭐 하게 좀 허락 좀 해주세요고요. introduce는 introduce 소개하다예요. 그러니까 let me 뒤에 소개하다란 말이 왔으니까 내가 좀 소개 좀 하게 해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 그래서 내가 소개 좀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내 자신을 좀 소개하게 해주세요. 영어스럽게 하면 let me introduce 내가 소개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Let me introduce myself. 자, let me introduce myself 대신 쓸 수 있는 건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May I introduce 그 다음에 내 자신을 myself
이런 것도 가능해요. May I introduce myself? 그 다음에 또 May I 허락 내가 뭐 해도 될까요 할 때 May I도 쓸 수 있고 Can I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어. Can I introduce myself? 이런 표현들도 가능합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Let me introduce myself는 마침표고요. 얘들은 물음표입니다. May I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이런 것들 소개하고 싶다. 그 다음에 My name is Sonia 해도 되고 있고 I am Sonia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My name is Sonia I am Sonia 그랬더니 이제 B가 Nice to meet you Sonia. 그러니까 A의 이름은 Sonia죠. B의 이름은 Sonia 아니에요. 그러니까 Nice to meet you Sonia I'm Helen. B의 이름은 Helen이죠. Sonia하고 Helen은 처음 만난 사이죠. 여기에 또 My name is Helen 해도 되죠. My name is Helen. I am Helen. 그랬더니 이제 소냐가 Nice to meet you too. 나도 너를 만나서 좋다. 오케이, 여기에는 It is가 생각했어요. It is nice. 좋구나. 너를 만나는 것. 자, meet 만나다인데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1, 2, 3, 4 기억나시죠? 만나는 것, 만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한, 만나서 중에서 만나는 것. It is nice. 좋다. 뭐가 좋은데? To meet you 하는 것. 만나다가 만나는 것 됐네요. 너를 만나는 게 좋구나. To 역시 마찬가지로. 오케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Let me introduce myself 또는 I am 뭐 I am Sonia My name is Sonia 라고 자기 이름을 밝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 expression plus 뭐 또 다른 표현 비슷한 다른 표현들 배웁니다. I'll introduce myself I'll 여기 I'll 있고 이거는 I will의 줄임말이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 양념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중등부고 올라가니까 조동사라고도 하죠. 조동사 뒤에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원래 모습 introduce 소개하다니까 will 뒤에 하다시인 introduce 넣으면 내가 소개할 겁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 will introduce myself I'm Bob My name is Bob 오케이, 그랬더니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이러고 있죠. 나는 행복하다. 이번에 똑같은 to meet you 아까 전에 to meet you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뜻인 나는 행복하다 라는 말 뒤에 있으니까 너를 만나다의 네 번째 뜻 to를 붙였을 때 네 번째 뜻 너를 만나서 뭐뭐 해서죠. 뭐뭐 해서 I'm happy 난 행복하다 왜 행복하다 to meet you 해서 밥 그 다음 여기 이제 ABC 3명 나오네요. 저 둘은 아는 사이 이 중에 한 명은 양쪽 모두를 알고 그 다음에 또 둘은 처음 만난 사이 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소개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대화에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미 아는 사이가 누구냐 이미 알고 지낸 사이가 뭐 A하고 B하고 B인지 뭐 A하고 C인지 이런 것들 알고 지낸 사이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처음 만난 사람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자, This is my boyfriend Jack 이쪽은 내 친구 잭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This is my boyfriend Jack 됐습니까? 그랬더니 Glad to meet you I'm Cindy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Pleased to meet you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AB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앞에는 ABC 대신에 이름을 써주세요. 자, This is my boyfriend Jack. 이쪽은 내 친구 잭이야 라고 지금 누구 쳐다보고 얘기했냐면 B의 이름이 Cindy죠. 그러니까 B는 Cindy예요. Cindy가 Glad to meet you. I'm Cindy. 만나서 기뻐. Glad 앞에는 I am이 생각됐고요. Glad는 happy하고 같은 뜻이에요. 행복한, 기쁜 이런 뜻이야. I'm glad. 난 기쁘다. 그 다음에 너를 만나서 네 번째 뜻. 뭐뭐 해서죠. 왜냐하면 나는 기쁘다 했으니까 왜 to meet you 해서 I'm glad. 난 기뻐.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서 I'm Cindy. 난 Cindy야.
그랬더니 C가 pleased to meet you 하고 있죠. 자, pleased. 여러분들 please 하면 제발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뜻 말고 기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는 그냥 please가 아니고 뭐 뒤에 뭐 붙여놨죠 이렇게. 그래서 pleased의 뜻은 happy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이란 뜻입니다. 기뻐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I am이 생략됐습니다. I'm pleased, I'm happy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난 기쁘다,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서. 또 네 번째 뜻인 뭐뭐 해서죠. I'm pleased, 난 기뻐,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자, 그래서 여기에 C의 이름이 뭡니까? 얘가 잭인 거죠, 잭. 그래서 처음 만난 사이, 처음 만난 사이는 누구랑 누구? 신디랑 잭이 처음 만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는 이름을 끝까지 말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 자기는 소개 안 했잖아요. 그래서 A하고 신디는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친구 사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하고 잭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친, 여친 사이다. 왜냐하면 A가 잭을 소개하면서 This is my boyfriend Jack. 이쪽은 내 남자친구 잭이야 라고 신디한테 말했더니 신디가 Cindy is glad. I am glad to meet you. 여기에 you는 누구예요? 잭이죠, 잭. 그래서 신디가 잭을 만나서 기쁘다고 했고 자기소개 I'm Cindy 그랬더니 잭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잭이 남자친구와 A의 남자친구인 잭이 pleased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통문장 익히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도 꼭 필기하세요. 늘 얘기하지만 공부란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손이 바빠야 합니다. 공부할 땐. 오케이. 여기까지.